사전 조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고명 이은재, 1999년 9월 7일생, 15년에 입사를 하게 됐다. 오, 야. 재밌네, 공대보이. 공대보이. 오! 오, 진짜! 너무 킹받아요, 진짜. 공대보이, 공대보이가 있는데. 어, 이럴 때 섹시한데? 오, 맞추는 거 봐. 대박! 잠깐만, 편집하자. 내가 막, 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잠깐만, 짠. 맞췄어!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자, 여러분, 문명 특급 영화인 대잔치! 8주간의 영화인 대잔치 잘 즐기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나 예고 없이 들어오시다니. 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김남길, 유시연 배우님 오셨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뭐 뭐라도 맞춰보려고. 뭐라도 맞춰보려고. 어우, 오늘 옷도 이렇게 또. 아, 오늘 또 우리 똑같이 따라하느라고 굉장히 거금 썼습니다, 저희가. 아, 예, 그렇죠. 네. 두 분이 다 ENFJ이시라서 약간 선량하셔서 그래요. 예. 아, ENFP. 어, 지금 공부하고 오셨군요. 제가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야, 역시! 조사를 많이 하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뭐라도 준비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 고명 이은재. 와! 1999년 9월 7일생. 오! 야! 88년 12월 1일! 2015년에 입사를 하게 되죠. 어, 야, 이 정도면 야. 어, 아니 근데 임웅재 씨였었잖아요. 와우. 이름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어, 네. 개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웅재, 은재. ENFP, ENFJ 딱 하나 차이가 나고요. 네. 잘 맞아, 잘 맞아. 네,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몇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안 배우님은 아, 우리 런온에서 비하인드 씬을 저희가 봤는데 신세경 씨랑 이렇게 또 셀카를 찍으시는데. 너무 이쁘게 나왔잖아요. 이쁘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결과가 진짜 충격과 공포입니다. 결과가 진짜 충격과 공포입니다. 이게 지금 결과예요. 네? 잘 나왔는데? 이게 뭐가 잘 나왔어요? 이게 뭐가 잘 나왔어요? 본인들 예술이라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이거. 야, 예술이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술이다. 와, 진짜 잘 나왔다. 엄청 잘 나왔네. 예술이다. 엄청 좋아했어요, 이거.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제가 셀고 그게 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잘 나온 건 거거든요, 그냥. 그냥 내가 보기엔 진짜 잘 나왔는데? 그냥 내가 보기엔 진짜 잘 나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나오면 저는 아니, 그냥 잘 나오는 거예요. 가오나 씨처럼 나오잖아요. 형... 가오나 씨처럼 나오잖아요. 네. 이 셀카는 이렇게 찍으시면서 이것도 되게 유명하신데 이 항공샷이라고 보통 이제 위에서 음식 사진 위에서 찍는 거 항공샷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비상사단처럼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찍으세요. 이건 좀 그렇다, 시원아. 이건 좀 그렇다, 시원아. 이건 내가 어떻게 아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아니 형,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왜냐면 그렇지, 다 보이긴 하겠지. 본인 정수리도 다 보여요. 아, 정수리가 너무 킹받아요, 진짜. 킹받아요, 진짜. 정수리 보이는 게 제일 킹받아요. 이게 많으면 이렇게 하면 안 찍히거든요, 형? 아니, 그럼 좀 뒤로 가서 찍으면 되잖아. 꼭 굳이 이렇게 해서 찍어야 돼? 근데 그 한번 잠깐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네. 이게요. 이게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은 이게 꽃이잖아요. 네. 되게 높아요. 이렇게 하면 형 얘가 안 찍혀요. 네가 일어나면 안 돼? 그렇네.
아니 이렇게 그냥 효율적으로 찍으려고 했던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공대생 출신들이면 다 이해 쉽게 할 텐데 공대 보호에 지금 투쟁이 지금 시작됐는데요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 네. 몰라 연영 보이는 예 연영 보이는 모릅니다 이게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식당이잖아요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이러면 약간 아니 네가 이 정도면 그냥 아 부끄럽다 그러면 이 정도만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되게 유난 떠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더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 이게 더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 창과 방패의 대결 같네요 예 와우 하는 거 아 한번 그 시선의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시선의 그런 정도의 차이를 느끼면 이게 더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 우리 김남길 배우님은 사실 SNS를 안 하시고요 이런 이제 아, 우리 길스토리라는 취지가 좋은 NGO단체 또 시민단체 또 대표로서 아, 김남길을 모으러 일상과 여행에서 만난 길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 이런 감성적인 예 멘트로서 무언가 이런 사진은 없어요 그래도 이런 사진은 없어요 그래도 어떤 좋은 글이 있을까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안아줘 커버 안아줘 커버 커버 본인 커버 영상이라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의 흔적에서 나를 추억해본다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의 흔적에서 나를 추억해본다 하면서 되게 약간 굉장히 감성적인 네, 거지 감성적인, 이게 감성적인 이런 글들을 올려놓으셨다 이게 기획을 정말 열심히 한 게 느껴지는 게 4개의 국어로 4개의 국어로 Reminding myself in traces of memory walking along this way 고노미치데 고노미치요 아루 있다 지금 4개의 국어를 아 좋아 아 좋아 이 잔상 효과는 누가 준 거예요? 이 잔상 효과는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움직여보는데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여보는데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찍으면서 잔상을 좀 남겨주자. 잔상을 좀 남겨주자. 아 근데 한번 당황을 안 하시면 이거는 하면 다 그 당황할 게 뭐가 있지? 저는 그런 감성이 전혀 없어요. 예 지금 감성이 굉장히 달라요. 예 지금 감성이 굉장히 달라요. 예. 이렇게 블로그 글을 좀 보다가 해적 때 저희 쇼케이스 글을 누가 본 거를 예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 봤어요. 오른쪽 어깨가 유독 무거운 김남길. 오른쪽 어깨가 유독 무거운 김남길이라고 여기다가 지금 다 손을 얹고. 그러니까 이때부터였고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였고 몇 년도예요 이게 지금? 이거가 14년. 14년도 어쩐지 그때부터 아 이게 내가 어깨가 안 좋아져가지고. 아, 아니 여기다 왜 다 여기다 손을 도대체 왜? 이게 잠시만요. 이게 반사를 통해서라도 누가 누군지를 밝혀내야겠어. 그러니까 내 어깨에다가 다 여기다가.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의 흔적에서 나를 추억해본다. 추억해본다. 저희가 우리 개봉 맛집에서는요 복습 코너와 예습 코너 예 진행이 되고요 복습 코너에서는 우리 배우님들의 이 필모그래피를 조금씩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예 필모그래피를 좀 둘러보고요 그리고 예습 코너에서 이번 비상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남길 배우님은요 아 비담을 빼놓을 수 없죠 선덕 여왕 신국의 목숨을 바쳐 갚도록 해라 이젠 그런 게 필요 없지. 우리의 대하십니다. 이때 이제 비담으로 이제 62화 중에 21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지나고 나오셨어요. 미셸 역할로 나왔던 우리 고현정우 씨의 그 약간 버려진 아들이자 아들 네 맞아요 이호원 씨가 맡았던 덕만이를 굉장히 연모하는 이게 2009년 2009년 제가 그때 재수학원에서 이거 선덕여왕 한창 인기 끌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천랑 닮았다고 오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천랑 닮았다고 오 진짜 그러네 와 그러네 와 알천랑 제가 그래서 선덕여왕에 제가 되게 출연한 기분이에요 저는 제가 그때 알천랑. 1년 동안 알천랑으로 살았어요 1년 동안 알천랑으로 살았어요 제 제명을 따르게 오 이제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야
아우 정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지금 첫 등장신이거든요. 야 모조리 죽여주마. 어이 거기! 너네 다 일로 와봐. 니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갑자기 막 날아오르더니 막 이렇게 막 날라치기 하고 이렇게 막 날라치기야. 피가 튀겼는데 약간 웃는 약간 이런 거 그런 예, 그 전사의 미소 여유로운 미소를 탁 보여주시면서 이거 지금 등장신이 아직도 좀 화제인데 전설의 장면 20%에 정체했던 시청률이 비담 등장과 함께 30% 폭등했었죠. 심지어 그 박상현 작가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이어서 등장과 함께 검색어 1위를 해야 했어요. 그게 아예 디폴트였던 네, 거예요? 아예 압박을 준 거였어요. 와. 검색어 1위를 위한 검색어 1위를 위한 다 일로 와봐. 그런 등장이다. 등장이다. 와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대. 그렇죠. 토하는 줄 알았어. 예. 타 방송국의 이제 다른 방송이 그때 이제 첫 방송을 할 때였. 그래서 원래 아역부터 같이 하기로 하다가 저 따로 빼가지고 그때 나갈 때 한번 임팩트 있게 계획을 하신 거라서 다방송 첫방 때 아주 짓밟아 버려야겠다 우리가 짓밟아 버려야겠다 너무 부담스러우셨다고 와 근데 뭐 걱정이 무색하게 이렇게 난리가 나고 아, 진짜 어렵네요 29에 이런 비담이라는 지금 너무 나이 먹었어. 지금 너무 나이 먹었어. 뭐 우흥이야, 우흥이야. 아, 진짜 왜 이런 얘기가 왜요? 너무나 좋잖아요. 상대 등비다. 이게 몇 년 전이죠? 그럼 12년 전? 13년? 예. 아, 소주 같아. 술 좀 없으시면서. 아, 한 잔은 정도는 마실 수 있으니까. 또 빠지셨던 선덕여왕을 보고 빠지셨던 분이 진 씨가 있으세요. 방탄소년단 진 씨가 이걸 보고 연기자의 꿈을 이제 가지셔서 선덕여왕 비담을 보고 네 그래서 건대 연영과 가시고 예 시상식에서 또 한번 만나뵌 적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또 예, 만나면서 야 그래 야 너 내 팬이라며 예. 다 들었다 이 자식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후로 어떻게 연락을 안 하셨어요? 아, 네 연락을 하고 지내고요. 어머. 만나기도 하고. 우와. 아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네. 네 이따가 제가 초대해가지고. 우리 진 씨 생일이 12월 4일이고 시연 씨 생일이 12월 1일이거든요. 두 분 생일 파티 겹치면 누구 파티에 가시겠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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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같이 모아가지고. 아니요 전때 따로 하겠대요. 아 따로 하겠다. 시현 씨는 이제 1대1로 하고 싶다고 형, 나 형이랑 1대1로 형 생일 난 시현이랑 1대1을 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생일 케이크 이렇게 찍으세요 생일 케이크 이렇게 찍으세요 한번 이렇게 찍어 시현이 보면 아, 생일 케이크 아 생일 케이크를 형 여기 정수리 보이게 찍어줘 이렇게 형 같이 아, 생일 케이크 올려서 저 올려서 근데 재진님이 이렇게 막 뭔가를 쉬지 않고 텐션을 계속 올리면서 얘기하신 거 보면 원래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듣게 되는데 계속 같이 이게 몸이 움직이면서 텐션이 같이 처질 새가 없이 계속 계속 얘기하면서 목 아파요 지금 와 열혈 사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또 SBS라서 스무스 열혈 사제 예 원래 국정원 대테러 예, 특수 전담반에 있다가 어떤 일종의 예, 사건을 계기로 예,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예, 신부님이 되고 사제가 되어서 이사 시간에 빵을 쳐 열혈 사제가 된 거죠 그냥 사제가 아니라 20 애들이 장면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이렇게 예. 약간 취해서 예, 편의점 이 유리에 입술을 문대면서 이렇게 쓰러진다든가 막 이러셨대요 예, 이것도 입술이 너무 아프셔서 예, 뒤에서 찍을 땐 입술 안 문대셔 예, 안 되고 하셨다면서 쓰라리 없더라고 저게 예, 이런 것도 하시고 아, 저는 이것도 너무 놀랍더라고 아니 라이터 불을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를 약간 위험한
이거는 예전에 뭐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법한 이제 로망의 영화인 그쵸? 영웅 본색에서 네. 주윤발 씨가 이거를 네 이렇게 라이트 하는 걸 보고 어릴 때 그걸 보고 좀 따라 했었던 걸 보고 입술 많이 되셨겠네. 나름 시사 교양 프로 아니에요? 맞아요. 시사 예능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지향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으로 방송 지금 얘 지침을 갑자기 세워주고 계세요? 제가 좀 아는 척을 좀 해봤어요. 종종 예, 이런 거 보이시면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예, 정신 차리고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진짜 코믹한 이런 것들 있죠. 진짜 뭐 이 눈을 뒤집어 깐다거나 이렇게 끝나도만 예, yeah, let's get it! Yeah, 하면서 뭐 내일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자, let's get it! Let's get it! 이런 거, 이거 다 애드립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애드립들은 사실 상대 배우들에 대한 애드립 대사를 받아가지고 다 하는 것들이었어가지고 그게 다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다. 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코미디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사람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코미디, 호흡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이것도 이 미카엘라라는 이 여장을 제안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거지 분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여장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예 굉장히 고운 모습으로 예 고운 자태로 이제 나오셨죠. 진짜 거지 분장을 하면 너무 거지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거지일 것 같아서 좀 다른 아예 그냥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이미지를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여장을 좀 했었죠. 매력 터져. 와 형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잘 어울리죠. 열혈사제에서도 또 몇 번 뛰시더구만요. 예 정말 대단한 예 어우 이 다 날라치게 보이세요? 게다가 벽을 타고 날라와가지고 이야. 야 게다가 박치기를 빵 빵. 스브스에서 진짜 그냥 꿈쩍 쓸 수 있는 영상이 많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많이 보여드려야지. 예. 이런 거를 진짜 이 스턴트 없이 본인이 거의 다 소화를 해내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액션 자체를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액션 팀하고도 몇 번 많이 합을 네. 맞춰봤었던 팀이기도 하고. 아니 액션을 이제 스턴트를 이제 하실 때 한 번 딱 하시고 나서 야 됐어 너 별로다 하면서 스턴트맨 나와 이러면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자극 받아서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감독님이 아유 뭐 힘들면 대역 써도 돼 그래서 아니 내가 해볼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서 아니 너 힘들 것 같아서 괜히 다치지 말고 그냥 쉬어 이러면 그런 거 오기 받아서 아니 내가 할게 아니 할 수 있어 보여줄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자극을 하니까. 자극을 당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다 시도를 하게 됐다. 한번 해봐요. 왜냐면 좀 자극 당하실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시안이 그 큐브 같은 거 봤는데. 두 분 다 큐브가 원래 취미셨어요. 형 큐브 취미예요? 네. 나 아니 그거 몇 년 전이냐? 난 진짜 전혀 못해. 자, 요이 땅. 그때가 연인이라는 드라마 할 때 대기가 많으니까 근데 시간이 하는 거 봤는데 야 이거 전혀 못해. 자 예 지금 시작해요. 야 씨 예 잠깐만요 쥐어주자마자 예 쥐어주자 야 이거 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냥 손을 놀리고 있어요 지금. 저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립감 어때요? 좋은데? 진짜. 그립감은 되게 좋다. 예. 와. 진짜 그립감 좋다. 그죠? 예. 가져가셔도 돼요. 선물이에요. 어, 진짜요? 네. 잠깐만. 이미 좀 맞춰 가는데. 어머. 잠깐만. 진짜 천재 같은데? 어머. 근데 지금 맞춰줘요 지금. 아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빨리 돌리는 거지? 생각 없이 하면은 돼요. 공식을 다 외웠어? 그렇죠. 공식을 외웠죠. 공식이 있어요 그게? 공식이 있어요. 네. 맞추는 공식. 잠깐만 맞췄어. 잠깐만. 짠. 잠깐만 편집하자. 내가만. 야! 야!
분발해. 좀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시현이? 1분 10초. 대박. 대기할 때 너무 좋아요, 이게. 맞아. 그때 됐어. 아, 전 공대보이 저렇게 웃는 거,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띄우는 거 전 정말 예, 인터뷰 이후로 지금 처음인데. 이럴 때 섹시. 이럴 때 섹시한데? 아, 큐브를 지어주면 웃는구나. 어머. 대박! 공대보 와, 이걸 또 가운데만. 아니, 잔재주 좀 봐. 우쭈쭈쭈 해주니까 약간 하나 더 해보려고. 멋있다. 큐브를 많이 주시면 저는 맞추고 있을까 봐요, 그냥. 시원 씨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순서가 오고야 말았어요. 시현 배우님은 미세 빼놓을 수 없죠. 이야. 너 이렇게 해준 계속 어려울 거야. 오 과장님이 누구신지. 비품실이 어디예요? 얘는 아직 다 이생이야. 더할 나위 없었다. 바둑기사, 프로 바둑기사를 꿈꾸던 우리 장그레가 이제 원 인터내셔널에 네.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가면서 겪는 어떤 이 사회 초년생들의 청춘의 아픈 단상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 라고 극찬을 받았던 그런 작품인데요. 처음 와가지고 복사시켰는데 26년 동안 복사 한 번 안 해봤냐고 혼나는 씬이 있어요.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복사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큰 복사기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명이가 혼냈어? 혼냈죠. 혼냈어요. 눈무 새끼. 눈무 새끼. 눈무 새끼. 근데 무리한 표현이었어. 미안해. 근데 미안하다고 했다. 아니 그리고 굳이 꼭 이런 프린트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시작하면 꼭 뭔가 되게 어색한 것들 할 수 있는 건데도 또 못 하겠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있어서 저는 좀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거 연기했었거든요. 너무 잘했어. 잘 맞고 사회 초년생 때 근데 이런 감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연습생을 시작했으니까. 나 초반에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있어도 되는지 의문을 갖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죠. 실제로. 아, 나 진짜 이거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나보다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눈앞에서 체험을 했고. 야,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연기 기회가 들어왔고 얼마 안 돼서 미생이 들어와서 그 감성을 백분 발휘해서 생각해서 연기를 그때 했었죠. 아, 금메달 따야 되는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의 장그레 분들 같이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기 시작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허염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해를 품은 달 허염알이라고. 인물이면 인물, 학문이면 학문, 인품이면 인품.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마성의 선비라 불려사온대. 아니요. 적도의 남자까지 이제 하시면서. 아, 다음 연기였죠. 네. 이장일이라는 이때 사페 이게 사페. 딱 봐도 그냥. 선우가 어쩌다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얘가 죽였는데 죽였다고 이제 경찰 왔을 때 놀란 척하려고. 아. 선우가요? 왜요? 선우가요? 이러면서 혼자서 겨울 보면서 지금 소름 돋게. 선우가요? 선우가요? 안 죽인 척 연기하고. 눈이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너무 너무 잘 아시죠? 이 유명한 짤 이거 아시죠? 이게 뒤에서 이제 선우를 이제 칩니다 이 친구가. 이게 사실 정말 무서운 장면인데 지금은 약간 누구 죽방 날리고 싶을 때 쓰이는 짤이긴 하거든요. 예. 이 짤 보셨어요? 아, 난 저 짤 못 봤어요. 저는 이 짤 엄청 많이 봤어요. 이거 쓴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쓴 적 있으세요? 어떻게 써요? 근데 뭐해? 아니 그걸 어떻게 써요? 카카오톡 같은 데서 이제 친구한테. 와, 그 센세이션하다. 그 생각을 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재밌는 짤이 많은데? 그렇게 재밌는 짤이 많은데? 카톡.
아니 써야지 재밌죠. 이제 앞으로 좀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래가 네.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게 임원진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예, 영어 3팀도 이걸 보고 야 우리 신입 그래 귀엽네. 형 이거 안 보셨죠? 우리 미생 인터넷 사내 게시판에도 요즘은 신입 얼굴 보고 뽑나요? 라는 뭐야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장그래가 입사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저게 언제야? 이제 해품들 아마 찍고 나서 바로 그 스빙 광고였거든요. 감독님이 약간 텐션이 재준님 같으셨어요. 좋아 그 감독님한테 엄청 감사하겠다. 아유 그럼요. 너무 이쁜데 보기. 어 사랑스러워. 진짜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찍을 때. 카메라랑 그래서 낯을 많이 가리셨어요. 솔직히. 보다가 딴 데로 눈을 돌려요. 무대 카메라 솔직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대에서 카메라를 씹어먹어. 맞아 맨날 잡아먹어. 아이돌은 맨날 그러잖아요. 씹어먹어야 돼. 예 네, 카메라. 씹어먹으래 막. 그러니까. 예 네, 코스 요리에 거의 뭐 카메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계속 씹어먹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낯을 안 가리시더라고요. 스님들 앞에서 인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스님들 앞에서는 굉장히 막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뭐 아질 투어 힘내보 하시던데요? 상황이 좀 되게 그죠. 팬미팅을 했는데 이제 귀빈들로 초빙이 된 분들이 스님들이신 거예요. 스님들 앞에 이렇게 계시고 목 닥치면서 해프닝 어지러지네.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야 거기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건 시현이가 예. 프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본인만 따라다니는 카메라 대 무대 카메라 대 벌시스 네. 스님 100명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기 뭐가 나요? 스님들 100분인가? 스님들 100분인가? 아 그게 나아요. 아니 근데 되게 좋아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낯을 가리시던 우리 시원 씨가 이 연기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 이제 내려놓게 되면서 누아르에 또 도전하십니다. 우리 불안다. 나쁜 놈들의 세상. 이야 우리 또 재호에게 이제 다가가요. 재호 역할의 설경구 선배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잠입 수사를 시작한 이 경찰.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 네, 현수 역할을 맡았는데. 네. 우리 시완존이라고 있었대요. 시완존. 시완존. 아니 시완존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감정신 전에 우리 이렇게 떠들고 놀고 있다가 구석에서 좀 이제 혼자서 좀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시완존이라고 해요. 어떻게? 시완존. 한 2m, 2m 정도 시완존에서 이제 감정을 잡고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거 알고 나서 이렇게 오열하는 연기. 예? 집중하려고 배우들이 그런 걸 하니까 왜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에 집중하려고 잠깐 그런 시완 존에 가가지고 있다가 남길 존은 없나요? 없어요. 유도 안전가 하고 그냥 바로 돌아가는 거군요. 남길 존이에요. 촬영장은 그냥 남길 존이에요. 그냥 거의 촬영장이 남길 존이군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부담 갖거나 좀 기다려주는 게 싫어서 빨리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남길 존이에요. 그래서 그 시완 존에서 이제 마지막 그 엔딩 장면 예 엔딩 장면에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우리 엄마도 네가 죽였다면서.
그렇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약간 배신당한 느낌 그런 이걸 보는데 이제 시원 씨가 처음 보는 본인의 표정을 발견을 해서 되게 희열을 느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떠한 그런 새로운 모습 못 봤던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저는 되게 좀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내 모습. 네. 근데 그런 거 발견했을 때 저는 좀 쾌감. 상타를 하시려고 몸도 만드시고 막. 그러시다가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술을 엄청 좋아하시게 됐다. 최근에 뭐 제일 빠지셨어요? 저는 위스키. 위스키 좋아하세요? 그럼요. 애주가의 끝이 위스키입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좋거든요. 괜히 배부르게 맥주 따위. 위스키를 가성비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시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 한 잔, 두 잔만 마셔도 이제 다 올라오고.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서도 네. 우리가 시원이랑 좋아하는 술 종류가 비슷해서 이 현장이 끝나면 오늘은 뭘 마실까? 오늘은 어떤 종류를 볼까? 이렇게. 혼빠 있어요? 혼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와! 혼빠들이 있죠. 와! 네. 어느 날은 이쪽 감성, 어느 날은 여기 테이블 감성. 미치겠네. 저는 아드백 좋아해요, 아드백. 아, 진짜요? 네. 오크향 있는 거. 아일레이 쪽 좋아하시는 거. 예. 전문가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공부 그것도 해가지고. 위스키도 공부해서 드시는구나. 그 증류소가 어떤 역사가 있고 약간 그런 것들. 시원이가 항상 얘기해줘요. 오늘은 이거는 어떤 술이고 어떤 역사가 있고. 그렇게 알고 마시면 더 맛있어요? 훨씬 재밌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 이것과 이 위스키와 오늘은 이 잘 맞는 거. 이를테면 아일레이 아드백이면은 그러면은 아마 그 우유 거품 이렇게 돼가지고 마시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그건 좀 테이스팅 해봐야 알겠지만. 저 딸기 우유 좀 하나 주시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원이가 이렇게 막 시작하고 나는 한 잔 마시고 그냥 이러고 있어. 형은 진짜 한 잔. 딱 먹고 침대 가서 누워있으면 시원이가 계속 뭔가 설명해주고. 희망을 찾습니다. 왜냐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고 이제 총명하신 분들이 잘 없었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치고 하여튼 같은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게 야 이쪽만 보고 간다라는 게 에이 진짜 이 얘기 하셨어야지 되게 막 겉핥기만 하고 있었네 계속 나 진짜 너무 좋아 3위가 나서 좀 길어졌어 네네 그러니까 네, 예스코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스코너. 자, 비상선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작년에도 깐에 초청이 되기도 했고 무슨 영화일까요? 설명을 우리 시원 씨가 해주시겠죠? 이거는 카메라를 보고 하나요?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이것도 없어요? 이야. 이게 급작스러운 비상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무조건적인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 비행기 속과 그리고 비행기 밖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유인가? 우리 남길 배우님은 여기서 네. 부기장 최부기장 역할이고요. 네. 활주로를 열어주길 바란다.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미치겠네. 그리고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한 진석 네. 이런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지금 그 다른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살짝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상파가 있고 이제 비행기파가 있던데 뭐 하늘파가 있던데. 하늘파, 네 맞아요. 두 분은 하늘파. 우린 하늘파. 우린 하늘파. 송강호 배우님은 그 형사예요. 베테랑 형사인데 네? 시간 없어. 야! 이 비행기 안에 친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더더욱이 이 비행기의 비상사태를 막아야만 하는 병원이 형은 딸의 아픈 것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외국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행기 타고 있는 아이고 우리 수민이 또 굶네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네요 아 동해 누나는? 국토부 장관 높으신 분, 국토부 장관 높으신 분. 희생자를 최소로 하고 협조를 안 한다고 그냥 물러서요. 지금 중요한 건 부기장님의 안전이에요. 우리 국민들도 지켜야 되니까. 높으신 분들은 사실 제가 그걸 잘 몰라요. 촬영이 자체가 완전히 나눠져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길 씨는 이제 부기장 역할을 맡으시면서 이제 비행기 뭐 랜딩이나 이런 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안 보고도 버튼 누를 정도의.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좀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 무슨 버튼이 있는지 다 아니까 보지 않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제가 물어봤었을 때 실제 파일럿하고 비슷한 배우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셜리의 허드슨 강에서 그 허드슨 강이죠. 봤죠. 그러면 나도 아 감독님이 남길 배우님 때 허드슨 봤어? 그것까지는 뭐 바라는 건 아닌데 뭐.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히 도발되는 스타일. 예. 비행기 세트를 헐리우드에서 가져왔대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360도 돌리는 거는 비행기 통 그 채만 갖고 온 거고 갖고 온 거고 이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360도 돌리고 막 야, 진짜 거대해요. 그 규모에 되게 압도되는 느낌들이 있고 아 대박이다 완전 아. 우리 시완 배우님은 여기 사람 많이 타는 비행기가 뭐예요? 여기 사람들 많이 타는 비행기가 뭐예요? 개소름돋아. 근데 질문 자체가 되게 일단 섬뜩하지 않아요? 너무 섬뜩하죠.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보고 스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누가 봐도 빌런 같은 느낌인데 아 되겠구나 싶은데 과연 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예고편에는 저는 여기 비행기 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나는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듯이 이 섬뜩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진짜 섬뜩해. 눈이 완전 돌아버린 임시완이라고. 형 감독님이 이거 리허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리허설 짜리야? 네 리허설 컷. 본 컷이 아니라 리허설 때 한번 돌려본 거. 네. 아. 리허설 때니까 조명도 안 맞춰져 있고. 아. 근데 그게 눈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잘 살았구나. 감독님 대체 어떤 사이코패스? 도라이. 예. 도라이. 도라이. 예. 스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얘기를 빌런임을 빌런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래서 상황별 문답이란 걸 준비해 봤는데요. 이 상황에서 남길이라면 이런 반응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현수라면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다. 시간이라면 반응, 진석이라면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다. 요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혼자 비행기에 탄 나. 옆자리 승객이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며 흔들릴 때마다 자꾸 손을 잡아달라고 한다. 그때 현수는 어떻게 할까요? 잡아줘요. 부기장이니까 뭔가 승객에 대한 그 연민? 그런 것도 있고 이 비행기를 탔었을 때 탑승을 어쨌든 심적으로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의무도 있으니까. 그러면 남기를 하면요? 잡아줘요. 뭐야? 그렇게 왜 목소리 깔고 말하세요? 아 뭐야? 아, 잡아줘요. 근데 그분이 너무 다한증이어서 손에 땀이 너무 많으면 그래도 잡아줘. 어머 세상에. 반면 진석이라면요? 안 잡아주죠. 안 잡겠죠. 잡으면 이렇게 웃어 아까처럼. 어머 너무 무서워. 시완이라면요? 시완이도 안 잡을 것 같은데. 잡아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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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면 이 다음 거는 우리 시현 씨부터 여쭤볼게요. 자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찾는데 괜찮아? 헷갈려가지고 나랑 똑같이 생긴 다른 캐리어를 가지고 먼 도시까지 와버린 상황. 나 진석은? 진석이는 노발대발할 것 같아. 그리고 거기를 직접 갈 것 같아. 어디를요? 짐 있는 곳을 직접 갈 것 같아. 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아 화내면서 자기 거 찾으러 간다. 아 그냥 그대로 제가 갈 테니까 그냥 거기 놔둬만 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원 씨라면요? 저는 실제로 근데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 좀 깐에서. 아 맞아. 아니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진짜 저 당하고 왔잖아요. 프랑스가 좀 행정 처리가 좀 느려요. 예. 야 진짜 제 짐이 세계 투어하고 왔어요. 찾긴 찾았어요 결국? 뒤늦게 찾았어요. 와 저도 못 간 노르웨이 갔다 왔나? 우리 짐이 대신 돌고 왔구나. 부럽다. 짐이 부럽더라고요. 어땠는지 좀 물어보지.
있지만 대낮에 좀 물어봐. 그렇다면 우리 남기희 씨라면 어떻게 할까요? 현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짐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공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오, 되게 냉철하고 합리적인 친구네요. 네. 밑에 직원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럼요. 부기장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 남길이라면요? 멘탈 나갈 것 같아요. 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숙소에서 울고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짐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막 이런.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어. 저 딸기 우유 좀 하나 주실래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여쭈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떠셨어요? 연영 딸기 우유. 그냥 저도 가끔씩 운명특 보면서 사실은 직접 나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뭐 영화 홍보보다는 와가지고 같이 즐긴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시현 씨 어떠셨어요? 일단 그 저와 관련된 컨텐츠를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아 한번 하셨잖아요. 네. 뭐야? 웃어 봐. Friday, Saturday, Sunday 뭐 이런 거. 힘내모 무항으로 네. 네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가지고 저도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저에 대해서 또 조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저도 모르던 저를 발견하게 돼서 다음에도 또 만나게 되면은 좀 조사를 많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조사 숙제까지 남겨주고? 아, 그렇게 되나 얘기가? 정말 모범생 공대모의 정말 못 말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또 비상선언 혀줄 내주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상선언 하면 두 분께서 8월 3일 혀줄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네. 자, 비상선언! 8월 3일 혀줄 내주세요. 와, 제가 처음으로 한 방에 됐어. 어, 그래요? 아, 보통 이거 다 이렇게 막 그 난리 나거든요. 비상선언 대박나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어, 지금 그러면 다 회사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섭외! 아, 성공! 아, 너무하다! 여기서 이제 서현 씨가 다리를 쫙 짚습니다. 우리 모노트리 황현 씨가 이제 룸메이트라고. 웬일이야? 지금 뭐 제 장기자랑이야 뭐야. 아!